릭 할다. 릭 그럼 무슨 시죠? 하다시 오케이. 이렇게 해서 help. 뭐라고? 도움도 되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 시도 되고요. 하다 시도 됩니다. 에그. 알, 달걀이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그럼 이름 씨면 셀수 있으면 하나란 뜻에. 오케이. 자, 이렇게 에 소리는 자음모음 알죠, 성모? 에 소리는 모음이거든요. 모음 소리로 시작하면은 어가 아니고 언을 써요. 언액 이렇게 하면 하나란 뜻이에요. 오케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 그래요? X 이렇게 얘기하죠. 달걀들이라고 이렇게 S를 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yellow 노란. Yellow. 오케이, 그다음 What 아닌데요. Wet 젖은. Wet.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 무엇이 아니고 어떤 젖은. 젖은 땅. 어떤 땅? 젖은 땅. 젖은 옷. 어떤 옷? 젖은 옷. 이런 건 어떤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다음 블루 파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블루 발룬 한 뭐예요? 그렇죠. 어떤 풍선? 파란 풍선. 어떤 시? 계속해서 엘레펀트 코끼리. 무슨 시예요? 무엇 코끼리 이름 씨? with 뭐라고요?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서. 그러면 play with x 뭐예요? play with x. 그렇죠. 달걀 가지고 논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get 되다. 그럼 get wet 한 뭐예요? get wet. 그렇죠. 젖는다는 뜻이죠. flower 꽃이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무엇 꽃셀수 있나요? 하나 있으면. a flower. 푸 소리는 모음이 아니죠. 자음이죠. a flower. 여러 송이 있으면. 여러 송이 있으면 flowers 이렇게 하죠. 꽃들. 그래서 have 가지다. 먹다라는 뜻도 있고요. play 놀다. pet 애완동물. fun 재밌는. fun pet 한 뭐예요? fun pet. 그러면 fun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fun pet이라며. 어떤 pet? fun pet. 어떤 시? 어떤 시? has 가지다. where 입다. What, 무엇? smell 냄새 냄새도 되고, smell yellow flowers. 아, 뭐야? smell yellow flowers. 냄새 맡는다 그렇죠. 노란 꽃들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죠. 책에 나왔었고요. 오케이.
밥. 막대사탕. 막대사탕. get 어떻게 되다? 어떻게 된다? 이다도 되고, 있다도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flowers are in the vase 해볼까요? Flowers are in the vase. vase가 뭐였더라? 꽃병이야, 꽃병. 꽃병 안에 꽃들이 있다. Okay, flowers are. Okay,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비동사는 R 말고도 M도 있고요. Is도 있어요. 오, 잘 알고 있네요. Okay, 그래서 M은 I랑만 같이 씁니다. I am. Is는 he is. She is. It is. 만듭니다. 그 다음에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씁니다. 다음. Best, 좋게. 오케이. 그러면 he wears a blue vest 할까? He wears a blue vest 뭐예요? 응? 그렇죠. 그는 파란색 조끼를 입는단 말이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쿠키. 쿠키는 쿠키죠. 무슨 씨죠? 오케이. 하나 있으면. 쿠키. 두개 이상, 여러 개 있으면. 쿠키. 되겠죠. 오케이, 오, 베리굿.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래서 읽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it? 그것은 뭐뭐이니? 뭐, is it a flower? 한 뭐예요? Is it a flower? Is it a flower? 그렇죠. 그것은 꽃이니? 어? Is it the best? 하면? 조끼니? Is it a fun pet? 하면? 그것은 Fun pet 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계속해서. 뭐였더라? Is it? Is it a rat? Is it the rat? 그렇죠. Is it a rat? Okay, 뭐였더라? Is it a rat? Is it the rat? Is it a rat? No. No. 그렇죠. 들쥐가 아니란 말이죠. No, it is not a rat. No. 계속해서. Is it a cat? No. 오케이. 그것은 고양이니?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들쥐도 아니죠. 뭐였더라? Is it a cat? No. Is it a cat? No. Is it a cat? No. Is it a bat? No. 저. 저 바닥에 까는 거니? Is it a mat? No. 깔개도 아니야. 뭐였더라? Is it a mat? Is it a mat? No. Is it a mat? No. Is it a hat? No. 그렇죠. 그것은 모자니? 아니. 모자도 아니고 다 아니래. Is it a hat? No. Is it a hat? No. Is it a hat? No. Is it a bat? Yes. 그것은 박쥐니? 그래. 그렇죠, 박쥐래요.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a vet? Yes. 오케이. 자, vet 할때 지금 성모 발음이 vet 이렇게 하는 것 같아. vet가 아니고 입술을 붙였다 떼야지 b 소리 낼땐 bat. 오케이. It's a bet. It's a bat. 그것은 박쥐다. 그렇죠. it는 뭐의 줄임말이 이게? it는 뭐의 줄임말이 이게? it는 it is의 줄임말이야. it is a bat. 그것은 박쥐이다. 아까 전에 is가 무슨 동사라 그랬냐면 비동사라 했었어. 오케이.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이다란 뜻하고 그다음에 있다란 뜻이 있다 했어.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다란 뜻이야. 박쥐 이렇게 합치니까 박쥐이다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박쥐다. It is a bat. 오케이. 뭐였더라? It's a bet. 오케이. 줄이지 않고 말하면 It is a bet. It is a bat. It's not the bet. It's not the bat. 오케이. 박쥐인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net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s not the bet. 그렇지. It's not the bat. It's not the bat. Hi, Nat. Hi, Nat. 안녕,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박쥐가 등장했고 앞으로 등장하는 책에 종종 박쥐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안녕. 아, 참. 그리고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봐요. 안녕. 네.